강인재 변호사. 네. 자, 서울 S병원의 강모 원장. 어제 9시간 아주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, 네.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다소곳하게 기자들한테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 하더니,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. 이렇게 바뀌었어요?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? 아니, 사실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죠. 뭐,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. 근데 나는 책임질 게 없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고, 그거에 대해서 진술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들어가셨을 거고, 경찰에서 그대로 진술을 한 거죠. 나는 책임질 게 없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고,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. 그리고 금식 문제 같은 경우는 신해철 씨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있고, 천공 자체도 수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. 수술 네. 후에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신해철 씨는 금식을 또 안 했다.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김경진 변호사. 네. 경찰이 좀 제대로 강 원장 좀 혐의를 추궁을 못한 거 아닙니까?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태도가 팍 돌변하고 막 그래요. 근데 이제 범행 부인하는 것은 이제 피의자의 권리고 자신의 자유니까요. 그걸 네.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.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경찰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예. 어쨌든 고소장 들어가자마자 이 지금 S병원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네. 진료 기록부라든지 초기에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? 예.